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신 그 종목들 상담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1부에서 전화 연결 안 됐다고 해서 뭐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2부에도 계속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화하셔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전화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에서도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1부에서도 아마 김영구 멘토님께서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는 동안 저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시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간밤에 이제 상승으로 마감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은 좀 빠졌긴 했지만요. 다우하고 S&P 지수는 상승이었죠.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이 사상 최고가, 즉 종가 기준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 사상 신고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여전히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 주식을 하기보다는 국내 증시에서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잘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는 좀 뭔가 잘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약간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가 지수 자체가요, 결국 이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 선행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뭐 경제가 앞으로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금리도 내려갈 거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미리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대표 지수이기 때문에 글로벌 대표 지수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그걸 또 추종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국내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그 국내 증시는 안 올라가다가 나중에 좀 반영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신고가 영역으로 도달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등락을 계속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 폭 안에서 코스피 지수는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제 추세들, 그리고 좀 위쪽에서 또 이렇게 추세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계속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 이 등락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번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눌리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이 위쪽으로 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뭔가 좀 기뻐하고 내일 주가가 또 떨어지면 또 실망하고 이 하루하루 흐름에 너무 연연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도 내일은 또 떨어질 수 있고요. 내일은 떨어져도 모레는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방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어요. 주가가 오늘 떨어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여유를 못 가지면 좋은 주식을 사서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샀어도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 큰 방향이 상승이라는 거,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도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잘 대응하시는 게 이번 시장을 잘 대응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 종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이버요. 네이버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만 5천 원에 20%. 20만 5천 원에 20%요? 네네. 이거 지금 요즘에 좀 많이 힘들죠, 이거. 네네.
매수하셨을 때도 아마 아,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좀 싼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매수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뭐 46만 원까지 왔던 종목이 지금 20만 원 아래에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20만 원 정도면 거의 뭐 절반 정도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사신 거니까 그럼 지금 그때도 매수했을 때도 되게 쌌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아시죠? 라인야후 지분 매각 소식이 좀 있어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주식은 시청자분이 봤을 때 지금 20만 원에 지금 사실 때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네. 가격은 18만 7천 원이니까 그때보다 네. 더 싼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마음은 혹시 바뀌셨나요? 그때는 좀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네이버를 매수하셨다는 건 단기로 보신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도 지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업이 비수기예요. 네이버는 광고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1분기는 광고업 자체가 이제 비수기에 이제 비수기고 1분기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어려웠던 시기 지났고 지금 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또 악재를 또 만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가격이 18만 원 아래로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지금 잡혀주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예전에도 떨어졌던 네. 가격 밑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 잡아주고 있다는 건 최소한 이 종목은 매수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20만 5천 원 가격 위쪽에서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가격 위쪽에서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네. 길게 봐서 되게 큰 수익을 가져가기보다는 지금은 네이버는 제가 볼 때 위쪽으로 22만 원 정도까지만 예, 바라보신다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 이제 라인야후의 그 매각 지분 매각에 대한 내용이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좀 흔들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길게 보신다면 20만 원 저는 22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네네. 잘 기다리셨다가 꼭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0%만 추매하면 안 될까요? 저는 만약에 매수 가격이 되게 높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25만 원 위쪽에서 매수하셨다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수 비중이 매수 가격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리고 비중을 늘리기에는 아직 뭔가 위험 요인들이 다 끝난 게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8만 지금 사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지면은 내가 조금 이따 살 거 그랬나? 괜히 샀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딱 20% 정도면 저는 적절한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저는 22만 원까지 오면은 잘 정리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아유, 네, 영광입니다. 아,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에코앤드림. 네. 35,600원에 10%예요. 아, 에코앤드림을 36,000원대에 매수하셨어요? 35,600원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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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지난 한 며칠 안 됐어요. 저희 남편이 여기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한번 매수를 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 샀는데 네. 어떻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남편분께서 그 남편분은 사셨어요? 이 주식을? 아니 저희 남편은 주식 안 하고 저보고 하나 뭐 한 번씩 누구 괜찮은 것 같다 하고 한 번씩 이제 추천 같은 거 해준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혹시 그 수익이 좀 잘 났었나요? 아니면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사실 주식이라는 게 확률상으로 본다면 이제 되게 간단하게 놓고 본다면 반반이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렇죠. 네네네. 지금 이제 남편분도 아마 이제 같이 공용으로 이제 어쩌면 돈을 벌면은. 어머니께서 돈을 벌면 또 남편분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에코앤드림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상증자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그죠? 1,200억 규모인가요? 그때 유상증자 소식이 있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저점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아직 덜 잡은 것 같으세요? 뭔가 좀 느낌상.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3만 3천 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네, 저는 맞아요. 드는데, 제가 볼 교수님께서는 때도 아직 바닥이 안 잡힌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에코엔드림의 경우에도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는 건 3자 배정으로 했다면 이거는 악재가 아닌데, 에코엔드림은 이제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보면은 실적이 어때요? 지금 100억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재무 정보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재무 정보에서 이 부채 비율을 잠깐 확인해 보면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재무 제표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재무 제표를 보면은 이제 뭐 납입 자본금이 57억이고 자본도 1,000억 원 정도가 되고 70억, 100억. 이번에 지금 꽤 많은 그 유상증자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정도까지 굳이 큰 금액을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싶기도 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건 이어 에코엔드림은 다행히도 그 전에 산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인 거고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매수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3만 3천 원이 아니라 3만 원 정도. 예. 3만 원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악재가 없이 빠진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기다리시면 그래도 매수가 위쪽에서 뭐 목표 주가는 뭐 길게 아주 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수익 내고 나오겠다 생각하셨다면 저는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3만 원 정도 하고 4만 원 위로 반등 나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만 원 정도에서 단기 수익 잘 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3만 원 정도까지 눌렸다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만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수고 네, 많으십니다. 자, oh. 어떤 종목인가요? LG전자 10만 원에 50%요. LG전자 7만 원에 50%요? 아니,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 아, 10만 원에 50. 이거 사신 게 지금 3월이나 2월쯤에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LG전자가 지금 50%까지 비중을 사셨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좀 길게 가지고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실 생각이셨던 거죠. 그건 아니세요? 아, 그건 아니었나 봐요. 네. 자, 일단 LG전자는 최근에 LG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빠지게 된 이유는 결국은 애플 쪽의 문제 때문에 주가 하락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LG그룹주들이 애플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 애플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뭐이 소송에 많이 걸려서 거기에서 소송이 패소하고 이 과징금을 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시 좀 주가가 안 좋았었고. 하지만 요 근래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애플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이제 AI 관련 이제 사업에 진출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AI 기능, 챗GPT가 삽재된 AI 폰이 또 나와 출시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애플이 뭔가 새로운 투자와 함께 뭔가 성과를 좀 올리기 위한 이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지금 그동안은 하락을 해서 좀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긴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관심이 필요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LG전자뿐 아니라 LG 이노텍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죠. LG 이노텍 주가도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간 게 보면은 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LG전자는 지금은 가져가시면 이제 손실을 보고 나올 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뭐 어느 정도의 기간과 어느 정도의 목표 주가를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50%라는 비중은 꽤 커요. 굉장히 좀 많은 투자 금액을 한 번에 저는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만 5천 원 정도 오면요. 이때는 물량을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절반 줄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늘려서 11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최종 목표 주가를 11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비중 많으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유영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네. 주말 꼭꼭 보고요. 아, 그러세요? 그중에도 예, 방송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 네. 김영구 아, 감사합니다. 멘토님하고 네. 황문영 멘토님 거 잘 아, 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앞으로도 네,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자, 그럼 네, 어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상담 받으신 종목. LG고요. LG 지주사 그거를 아. 제가 네. 92,000원에 매수를 했고 10% 지금 비중 갖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네. 지금 제가 그 7만 원대로 좀 떨어질 때 조금은 샀는데 또 더 떨어질까 봐 좀 불안해가지고 많이 이제 못 들어갔어요. 아. 원래 9만 5천 원 정도였었는데 조금 이게 조금 추가 매수해서 낮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도에서도 조금 좀 추가 매수를 네, 네. 좀 해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뭐 LG 뭐 특집인가봐요. 앞에서 LG 전자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또 LG가 나왔는데요. 자 네. 그러면 뭐 평소에도 또 방송 네. 잘 시청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자 기분 좋게 또 네. 이거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좀 좀 부탁드려요. 네. 예. 앞에서 아마 LG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LG는 이제 LG 이 그룹의 이제 지주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모든 실적이 다 LG 쪽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예.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 애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 LG가 가장 그 잘하는 게 어느 사업이 가장 어느 사업에서 좀 유명한가요? LG는 우리 가전. LG가 뭐 전장 산업이라고 해서 LG 가전을 많이 맞아요. 이제 가전 쪽이 예.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잘 만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원래는 지금 스마트폰 사업을 했다가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철수를 했고 예, 예, 이제는 이제 맞아요. 가전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예, 예. 이 가전 쪽을 사람들은 삼성보다는 LG가 으뜸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예. 이제 고장도 좀 잘 안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만큼 가전 제품이 많이 팔리는 시기 있죠. 그때 LG 전자의 예. LG 그룹주들이 그때 힘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좀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더워지면서 예. 뭐가 많이 팔리죠? 에어컨, 그렇죠? 예, 가전제품의 뭐. 수요가 이 교체 수요라든지 새로운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 이럴 때 이제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증가하는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LG 그룹 자체는 지금 좋아요. 좋고요. 그리고 또 LG 그룹, 이게 지주사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지주사 주가들도 예. 이제 좀 하나씩 예.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LG는 추가 매수는 지금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데 아, 네. 기왕이면 네네. 이제 어쨌든 지금 종가가 8만 1,000원에 지금 종가가 끝났잖아요. 네. 8만 2,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 매수하실 때는 한 번에 그냥 탁 그거 다 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를 예. 더 사고 싶다. 그러면 예. 다음 주 지켜보다가 5% 나눠 사시든 그렇게 해서 예. 사서 단가를 예. 낮추면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예. 9만 5천 원만 봐도 충분히 수익이 좀 예. 많이 나온 상태에서 파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 해서 네네네. 네, 요거는 최종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까지 가져가시는 걸로.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예. 잘 봐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한 10%만 더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수익 예. 잘 내고 나오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다른 지주사는 네. 그때 한참 올라갔는데 얘는 맞아요. 조금 올라다가 그러니까요. 조금 올라갔기 네. 때문에 더 올라가려나 최소한 이게 늦은 거예요. 시기가 했는데, 다 똑같이 예.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애플이나 이런 것들 악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나중에 반영될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떨어지니까 지주사 떨어지고 얘는 많이 올라갈 때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그래서. 애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그걸 믿고 안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지 했더니 네.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저기가 시기가 네.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러면 추가 매수해서 네. 좀 한 예, 9만 원 이하로 네, 한 맞습니다. 8만 5천 원 네. 낮춰놔야 될 것 같아요. 8만 2천 원 네. 아래에서 해서 잘 가져가보세요. 아,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재룡전기요. 아, 재룡전기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7,500원에 15%요. 67,500원에 15%세요?
네. 아,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어제요. 아이고.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왜냐면 재룡전기가 요즘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수익을 좀 많이 보셨나?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요번에 사가지고, 아, 수익이 조금은 낫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 재룡전기가 지금 이제 사실 많이 올라간 상태에 사셨어요. 약간 좀 불안해서 전화 주신 것 같긴 해요. 그쵸? 네. 요즘에 재룡전기가 왜 올라갔는지 알고 계시죠? 왜잘 올라갔는지 혹시 알고 모르는데요. 계세요? 잘 모르세요? 아니, 알고 네. 사셔야죠, 이거를. 요즘에 보면은 AI가, 이제 AI 네.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이쪽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는 이 변압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돼서 이제 재룡전기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의 힘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고가권에서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갑자기 뭔가 그 매도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돌발 악재가 생길 때 주가는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들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지금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변수들까지도 우리는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재룡전기는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재룡전기는 6만 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6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기억하세요. 7만 5천 원 위로 넘어갔을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가권에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좀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를 좀 짧게 닫고 잡은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좀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룡전기는 아래로 6만 원, 위쪽으로는 7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손절가 목표 주가 잡고 대응하시면 잘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정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CJENM이요. CJENM이요? CJENM.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6,300원에 30%인데요. 136,300원에 30%요? 네네. 한 3년 오래됐군요. 됐어요. 아유. 그러면 지금 아직도 손실이 좀 크세요. 네네. 그렇죠? 아, 밑에서 혹시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추가 매수는 안 해봤고요. 네. 한몇 달, 아, 2, 3개월 전에 멘토님하고도 한번 상담을. 상담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그런데 그때는 추가 매수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때가 2, 안 3개월 했거든요. 전이면은 2월, 지금 가격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조금, 네. 8만 원 조금 밑에 내려갔을 때.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상담했을 때도 한 날, 두, 세, 세달 정도 보면은 이제 아마 지금 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네. 약간 박스권 이제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30%의 비중이라는 게 금액으로 보면은 좀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경우와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중이 좀 많으면 그러면 아무리 추가 매수를 해봐야 단가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가 별로 크게 안 떨어진다 이제라는 관점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이게 원래는 제가 16만 원대에 샀어요. 근데 제가 추가 매수 그때 한 해서 2년 전인가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이렇게 된 건지 아마 그 전에도 제가 상담할 때안 물어봤나요? 추가 매수 혹시 했었는지? 아니, 그때 그때는 안안 물어봤네요. 물어보셨어요. 네. 왜냐면 비중이 이렇게 그30% 정도의 비중인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아래에서 했다면 이제 지금 단가보다 많이 낮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니까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이제 비중이 6이라면 앞에서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물어본 거고 지금은 추가 매수라는 건 30%까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뭐 30%를 더 한다면 모를까?
뭐 그렇게 뭐10% 정도 매수해야 한다고 해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추가 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가는 별로 안 떨어지는데 나는 금액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맞죠, 내가 예. 흔들리면 내가 더 손해를 보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30% 비중에 지금 매수 가격 그 정도면 추가 매수를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지금은 끌고 와야 되는데 CJ ENM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미디어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도 좀안 좋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런데 항상 기업들은 기업이 이러다가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업황의 하락이 좀 크게 나오다가 결국은 다시 또 회복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CJ ENM은 후자예요. 하락을 했지만 나중에 네. 다시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앞으로 말이죠.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계속 보유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이제 보면은 10만 원 정도 오잖아요. 10만 원 정도까지 다시 다음에 반등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올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 11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 왔을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뭐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다음에 12만 원이든 13만 원이든 이제 새로운 목표 주가를 제가 이야기해드리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는 좀 교체하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라든지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10만 원에서 10만 원 넘어가면 일단 11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되면 또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잘 가져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들이 있는데요.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와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각각 멘토님들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막 이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해당되는 지역에 계시다면 오프라인 강연회는 꼭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1시부터요, 이 3시까지 여의도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소는 지금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오른쪽에 이름센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오시면 2층에서 제가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마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프라인 강연회는 실제로 저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짚어드리고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들을 세워야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전략들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니까 오프라인 강연에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잠시 후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제 온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강연회는요 유튜브로 진행이 되는 강연회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라는 방송이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심야 주식 방송은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매주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 날 저녁에 진행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대신 점검을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까지 다 세워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알찬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요일 날 심야주식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들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들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는 20만 원. 20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예. 그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30%. 비중은 30%예요. 네, 예. 자, 이게 얼마 정도에서 매도하면 되나 그것 좀 알려주세요.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예, 예. 아, 사실 지금, 예.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란 말이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상장되고 나서 이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신 예. 가격이 20만 원이면 아마도, 지난 이제 금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예. 근데 혹시 신규 상장주를 보통 매매를 좀 해보셨어요? 아니,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했거든요. 올해 좀 대여라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예. 자, 근데 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회사가, 올해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관심도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에요. 왜냐면 이제 선박 쪽 통합 솔루션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뭐 조선주들도 좀 흐름이 좀 잘 잡혀주고 있고, 그리고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감만큼 이제 주가도 이 상장되고 나서 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뒤늦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이제 그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 주가라든지 그 손절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만약에 국밥집, 돼지국밥집이 만약에 집 앞에 생겼어요. 신장 기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돼지국밥집이 생겼네. 한번 좀 약간 궁금하잖아요. 한번 먹어볼까? 맛있으려나? 약간 기대감도 있고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장 기업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한 번씩 먹어보려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막 먹었는데 맛이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단골이 또 두 번 세 번 또 가겠죠. 하지만 먹어봤는데 예. 또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발길이 또 끊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롭게 상장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관심이 그때 많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또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저는 처음에 그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면 상장된 직후에는 매매를 가급적이면 좀 안 하시는 게 전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올라갈 때도 어디가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이 기업은 손절가와 목표 주가를 제가 잡아드린다면 꽤 짧은 손절가와 목표 주가를 잡아드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떨어지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아래쪽 18만 원 가격 있죠? 예. 18만 원 가격을 손절가를 잡아두셔야 돼요. 잡아두셔야 예. 되고, 그리고 혹시나 월요일장에 만약에 그 지금 매수 가격이 20만 원인데 20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예. 손실이 없는 가격에서는 10%만 남겨놓고 20%는 정리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가볍게 가셔야 돼요. 무겁게, 예. 내가 비중이 많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거기 뭔가 좀 이제 투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가게 돼요. 비중이 많아지면요. 그래서 일단은 18만 원 손절가 잡고 월요일날 만약에 시작했는데 매수가보다 위쪽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비중을 일단 먼저 줄이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21만 원 가격 있죠. 21만 원 가격. 이 가격 위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분할로 조금씩 매도하면서 정리를 좀 빠르게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상담을 하면 한번 상담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때 상황을 봐야지 거래가 증가하고 주가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호가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서 그때 실시간으로 매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상담을 여기서 해놓고 다음 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21만 원 위쪽에서 저는 정리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0만 원 좀 올라오면 팔아라 이거죠? 그렇죠. 20만 원쯤 넘어가면 그때는 물량을 줄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 주가는 21만 원 넘어갔을 때 정리를 다 하시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상담한테. 아진에스텍. 아진. 아진에스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650원 30%요. 11,650원에 30%? 네. 30%요? 네. 이거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사신 거예요? 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때 사고 나서부터 빠졌네요. 네, 계속 빠졌어요. 근데 월요일날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파셨어요? 근데 못 팔았어요. 못 판 거 맞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았죠? 네. 봤는데 안 파신, 그건 안 판 거죠. 못 판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아지네스텍이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종목이 조금 빨라요. 네. 올라가고 떨어지고 되게 이제 그 주가를 보면요. 이렇게 네.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또 급등이 나오고 네. 급락을 해버리죠. 그쵸. 네. 이렇게 시세가 네. 되게 빨라요. 이 종목은. 네. 혹시 주식을 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얼마 되셨어요? 많이는 안 됐어요. 많이는 안 됐어요. 혹시 뭐 코로나 때 시작을 하셨던가 뭐 그 정도. 그 전에 시작했었죠. 아, 그 전에 하셨어요. 네. 그 평소에 그 매매를 그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네. 할 때 이제 나에게 맞는 주식을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네. 옷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그 적정 사이즈는 이제 100인데, 뭐, 네. 3X 라지 옷을 제가 입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바보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크잖아요. 아니면 뭐, 진짜 네. 뭐, 85 이런 옷을 입으면 완전 쫄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나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종목들을 선택할 때도 네.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네. 앞에서 뭐, 얼마나 주식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얼마 되셨어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운전 하시죠? 네. 네, 운전하시면 보면은 우리가 뭐 시속 한 30km 정도나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그 핸들을 자유자재로 쉽게 그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그 네. 빠른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달리고 있으면. 그런데 한 100km 넘게 달리는 과정에서는 내가 세세한 컨트롤이 되게 힘들단 말이죠.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멈추거나 뭔가 핸들을 틀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네.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 처음에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운전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처음에 30km에서는 가능했는데 50km 정도일 때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던 게 나중에 되면 그게 조금 더 컨트롤이 된단 말이죠. 네. 주식도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의 경험들이 쌓이면 내가 컨트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지금 아지네스텍은 네. 주가가 되게 빠르죠.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초보인데. 네. 시속 초보 운전인데 시속 100km 넘는 그 속도에서 내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실력이 좀 쌓이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큰 종목들을 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지네스텍은 여기에서 이 종목은 원래 급등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내려갈 때도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 1,500원 밑으로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다음 반등은 있을 텐데 그때도 잘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잠깐 올라갔는데 안 파신 건 더 올라갈까 봐. 그죠? 이런 미련들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종목은 순식간에 올라갔다 빠지니까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12,000원 목표 주가 잡아드리는데 이번에 올라오면 잘 파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솔직히 저는 1,500원도 깰 수 있어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손절가를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조금은 아쉬운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10,000원 정도 손절가 이제 밑으로 잡으시고 그다음 위쪽으로 12,000원 딱 도달하는 순간 정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 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만 천원에 13%입니다. 18만 천원에 13%요? 네네. 이거 많이 빠졌네요. 단가가 이거보다 높았는데 제가 물타기 해서 추가 지금. 매수를 더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SK 이노베이션은 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아, 제가 SK 이노베이션이 첫 문제는 그 배터리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간 지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리고 단가도 높고 해서 그래 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안 좋고 2차 전지 쪽에 다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밟았던 걸 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놓고 나면 빠지고. 일단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SK 이노베이션의 이 주력 사업은 어떤 사업이 주력 사업이에요? 2차 전지인가요? 아니면 석유화학 쪽인가요? 석유화학도 하고 2차 전지도 하지만 이것저것도 다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SK 석유가 올라가도 이노베이션은 안 올라가고요. 또 2차 전지가 올라가도 이노베이션은 또안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2차 전지 쪽으로 뭐 사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석유화학 쪽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주력 사업은 이제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력 사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이 회사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서 이 주력 사업으로 본다면 당연히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이냐면 2차 전지 사업보다는 석유화학 사업이 가장 주력 사업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매출의 현황을 잠깐 이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석유화학 쪽 사업이 2차 전지 쪽을 볼게요. 2차 전지 쪽이 기타 사업 부분을 포함이 된다면 여기서 기타 사업 부분 자체가 0.8%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건 석유화학 쪽 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아니, 에너지 쪽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S오일을 잠깐 볼게요. S오일. 자, S오일 주가를 잠깐 보면은, S오일 주가는 그래도 이때 뭐 유가가 올라갈 때라든지 하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그쵸? 그리고 지금 네. 빠졌어도, 그럼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그 전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거나 이제 SK 앞에서 SOE를 올라갔을 때도 이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2차 전지 쪽만 의식을 해서 이게 완전히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지금 거의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분위기만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매수 혹시 더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여력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런 건 그러면 추가 매수를 나중에 조금 더 해서 이거는 빠져나오는 방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좀더 아래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9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지금은 아, 10만 원, 9만 7천 원 정도. 원이잖아요. 9만 원 네.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서 한2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13%니까 7% 정도를 더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 정도까지 비중을 채우면 단가가 그래도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7만 원 정도까지만 와도 아마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이 17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인가? 이 기업은 지금 당장은 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어떤 좀 약간 그런 심리들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좀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업황이 이제 경기 사이클을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또 같이 올라 좋아지기도 하고요. 경제가 좀안 좋아지면 같이 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서 9만 원 가까이에서만 추가 매수만 잘하시면 그래도 손실 없이 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가 매수 조금 더 빠지는 게 오히려 좋아요. 차라리 그냥 빨리 빼놓고 그다음에 자리 잡고 빨리 올라가는 게난 거니까 9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17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제가 그럼
9만 원대에서 제가 초과 매수를 하고 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래서 네. 제가 많이 고민 네.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초과 매수를 그럼 9만 원에 해야 됩니까? 9만 원 밑에까지 이거는 봐야 제가 우리가 완벽하게 네. 바닥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최저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네.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최저점과 네네. 최고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9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라고 하면 최소한 네네. 무릎 밑에 가격 정도는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9만 원에 사든 9만 뭐 1000원에 사든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9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한 번에 안 사도 좋아요. 분할로 9만 원에 좀 분할로 먼저 샀다가 또 9만 네. 뭐 9만 원 좀 더 떨어지거나 올라올 때 좀 더 사고 이래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잡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나중에 잘 나와서 꼭 연락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박셀바이오인데요. 아, 네. 그거를 19,000원 좀 넘어서 샀었는데 또 받쳐서 올라갈 것 같아서 받쳐서 샀더니 저렇게 확 빼가지고 그래도 어저께 반등을 줬는데요, 선생님. 네. 팔았어야 되는 건가,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건가 지금 그래서 전화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가 임상시험 최장암 임상시험 반려 소식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HAB 쪽에 이제 문제가 좀 FDA 승인이 좀 안 났어요. 그래서 HAB 관련주들이 막 떨어지면서 아 이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힘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 그 종목들은 떨어졌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가 이제 같이 또 이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그동안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단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 가격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고 10만 원 위쪽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지금 보면 얼마예요? 17,000원이잖아요. 그렇죠? 1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건 저는 이거는 지금 위험한 가격에서라든지 저는 되게 안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있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다른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종목을 선택한 왜 이 종목을 선택하셨을까? 약간 이런 의문은 좀 되긴 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차트를 보니까 너무 빠졌고. 그렇죠. 네. 오랫동안 못 가서 그래도 한 제 생각에는 25,000원까지는 갈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냥 확 빼더라고. 원래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어쨌든 박셀바이오는 매수하셨으니까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손실 보지는 않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려요, 악재들은 선생님?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2만 원 정도. 그래서 이번 반등 잘 이용해서 2만 원 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해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1시부터 제가 여의도에서 강연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지금 바로 출발할 거거든요. 잠시 후에 저는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